자, 지금 상태 보기 해가지고 경험치 얼마나 남았는지 100? 15레벨이네 지금. 모바일 게임들도 결국은 똑같아요. 네, 모바일 RPG 게임들 있잖아요. 결국은 노가다야. 세질려면 노가다. 노가다 아니면 현재. 이거 현황이냐고요? 현황은 힘들지 않을까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면은 모르겠는데, 아직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그, 퍼시벌인지 하는 녀석, 내가 아직 안 깨어난 것 같은데. 그 친구를 깨우려는 내 심상치 않은 과학의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걔네들 스토리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네요. 가서 사냥을 할까? 여기서 사냥을 할까요? 여기서? 여기서 사냥을 할까요? 너무 생각해. 길이 안 막히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프렉스 대신에 프렉스를 그냥 레이저를 펼쳐내고 펼쳐내고 아까 거기보다는 딜이 훨씬 약하던 분들이 훨씬 약해요. CC가 많긴 한데 우리도 좀 CC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거기 CC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 아까보다 근데 경험치가 많이 적게 들어오나? 망국전기 이 정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망국전기도 이거랑 비슷할걸요? 그게 차이 없어요. 망국전기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있었죠. 커터칼.
카톡칼이 있었으니까 좀 쉽게 진행한 거지. 카톡칼 없었으면 하고 있었는데 엄청 힘들었을 거 같고. 또 이거나 그거나 크게 차이 없었을 거 같고. 뭐 카톡칼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사냐 하는 게 나아요. 여기서 사냐 하는 게 나아요. 나오는 게임은 얘들한테 많이 안 들어가요. 얘들한테 딜이 반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 CC 거는 애들한테 잘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성룡의 축복 써가지고 풀어주고요. 아 얘는 화속으로 때려야 되는 것 같아. 얘는 아까 전에 포렉스 가지고 때리니까 천식 달았죠 거의. 네. 아 동료들은 왜 다 누워있냐고요? 쟤네들은 안 키웠으니까요. 안 키웠어요. 제가 이거 진행해보니까 주인공만 키워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주인공만 키우다가 왠지 주인공이 한번 빠지는 순간이 나오지도 않을까, 아니면 주인공이 없이 싸우거나 아니면은 네 주인공이 잠깐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예비 전력으로 지금 A 브랜드를 키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맞았죠. 네 맞아 떨어졌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 경험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다 저기랑 아까 거기랑. 레벨을 16까지는 찍어야 될 것 같아. 지금 15거든요? 16까지는 찍어야지 상대할만 할 것 같아. 부스가 너무 세가지고. 딜이 너무 세게 들어가가지고. 16레벨까지 찍어야지 상대할만 할 것 같아. 지금까지 전투 몇 번 했을지 궁금하다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000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3, 4,000번? 이 정도 했을 것 같은데, 3, 4,000번? 3, 4,000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3,000번에서 4,000번 사이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믿음직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중.
제가 볼 때는 이거 장비를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펄션 여기다 놓고 포렉스 잠깐만. 그리고 16렙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보스방 앞으로 갑시다. 가면서 잡으면은 16렙 찍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저 혼란을 걸면은 딜이 반으로 깎여가지고 얘네들부터 일단 빨리 잡고 그냥 일단 혼란을 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있습니다. 빠! 엄청 세게 들어가죠? 얘네들 확실히 화속이 약점이에요. 레벨업 하고 나면 이렇게 딜이 갑자기 확 오르거든요. 이거. 받는 딜의 양도 줄어들고. 자, 세이브 해주고 잡을 수 있으려나? 자, 세일엔 뭐 혼내 줘볼게요. 이길 수 있겠지? 어, 286밖에 안 달아. 죽여버려. 어, 이거 대방 버티기가 힘든데? 와, 씨, 왜 이래? 씨, 장난 아닌데? 그냥 때리는 게 더 아프네. 자, 이길 수 있죠, 이거? 네. 텐트 조합으로 갔다가, 네. 텐트로 갔다가 열심히 텐트를 팍팍팍팍 하고 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와, 이게 빛나. 야, 이거 한 번 빗나가는 거 진짜 뼈 아픈데? 아니! 양도 그거구나. 공략이구나.
생각보다 많이 안 차네. 좀 죽어라. 죽어! 푸샥! 죽을게 안 죽네. 61이 단다고? 어 진짜 미치겠네. 분노의 반지 말고 그럼 방어력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공격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놓고 어차피 다는 건 똑같네. 마법은 다는 거 비슷하게 다네요. 어차피. 전체 공격인가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돼. 아, 안녕하세요. 치열한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와, 위험했다. 위험했다, 위험했다. 죽을 뻔했어요. 흥미진진해서 좋다고요? 오케이! 좋아! 죽여버려! 오케이! 당신의 자식이 아니에요. 오, 불쌍한 사이렌. 시퀀트? 말해줘요. 얘는 내 자식이라고요. 미안하오 세이렌. 그 젊은이는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불쌍한 내 아기, 내 아기는 도와줘. 파랑, 괜찮아요? 여긴 어디지? 당신은 마녀 세이렌에게 잡혀갔었어요. 당신 다친 곳은 없어요? 난 괜찮아요. 에이브란드. 괜찮아, 마람. 괜찮아요, 글랜시.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뭔가를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여자는 오래전에 죽은 불쌍한 다크엘프네. 그때 자신의 자식이 행방불명 되었지. 그 이후 계속 여기 머물면서 자식을 찾고 있다네. 참으로 가련한 여인이지. 살을 빼앗길 수 없는데 자, 일단은 이겼으니까. 그냥 이거 뭐 쓰레기네, 이거. 근데 별로 안 치워주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겠죠? 반지 아이템이 하나 더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기대 많이 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완전히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깜짝 놀랐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슬슬 전기장판 놔야 되나? 전기장판? 울트라 하이포션 하나. 잠깐만, 상태 보자. 오, 레벨 똑같아졌어, 이제. 근데 바람이랑 에이브란드랑 레벨 똑같아요. 6레벨 됐어, 잠깐만. 스펙이 아예 똑같나 보네. 752에다가 953이면은 그냥 레벨에 따라서 어떤 캐릭이든 다 똑같나 봐요, 능력치가.
그냥 레벨이 16이면은 능력치는 똑같은데 이제 그 뭐냐 저거 차이죠. 무기 방어구 때문에 이제 공격력 방어력은 차이 나는 거고 체력이랑 MP는 그거네요. 똑같네요. 완전 개성 없게 만들어졌네. 개성 없이 이렇게 났네. 네. 클래스도 의미 없냐. 오케이, 자 일단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넘어왔고 무기는 죄다 포함 들고 있네. 이게 뭐냐 제가 이거 무기 일람 같은 거 이제 누가 적어놓은 거 인터넷에다가 적어놓은 거 봤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 아까 전에 제가 끼고 있는 이 뭐지 파르티잔이 일단 무속성에다가 공격력이 꽤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된대요. 왼손 같은 경우는 공격력만 플러스 되고 속성은 적용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포렉스가 데미지가 지금 가장 세거든요. 포렉스가 딜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이러놓고 펄션 저것도 데미지 많이 올라가요. 무기 무속에다가 이제 최대한 공격력 올라가는 것도 느끼고 무속에다가 최대한 공격력 올라가는 것도 느끼고 가복 같은 경우는 스플린트 메일이랑 체인 메일 두 개가 방어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를 일단 끼워놓고 있고요. 방어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이 있네요. 끼면 방어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스플린트 메일이 좀 더 방어력 많이 올라가요. 여기는 뭐냐? 필그란 성까지 왔어요. 드디어 이거 아이템이 다 디아2에서 본 그거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슷하죠. 헤르난드니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녀석들이 그런 동굴에서 보았던 녀석들 말인가 확실한가? 네 그렇습니다. 제 발로 적지로 들어오더니 겁이 없는 건가 멍청한 건가. 궁정 마법사에게 알리고 전에 잡아놓던 남매를 데리고 와라. 기사단도 소집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남매 죽은 게 아니고 잡아놓은 거구나. 애송이 기사놈 두고 보자. 일단은 이상 어서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은 분이 여기가 뭐야. 아이고 페르난드님 너는 그때 페르난드라고 한다. 항복하라 죽이진 않겠다. 바로 그냥 잡히네. 웃기고 있네. 드워프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아이고 여기서 싸우지 말아요 제발. 결국 와라. 아 기울한. 아니 이 비겁한 놈. 그러고도 네 놈이 기사냐. 둘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히 승부하자. 싸움에 정도란 없다. 또 정면으로 부딪히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우리의 싸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나? 어? 비겁한 놈! 젠장, 젠장, 젠장! 내 놈만 죽이면 내 부하들이 이 두 남매를 죽이겠지. 항복하라. 그러면 둘은 풀어주마. 기사의 명예를 건 약속이다. 미안해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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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젠장만 몇 번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 항복이냐? 죽음이냐? 많이 컸구나. 그런 동굴에서는 설마 했는데 자네 아버님을 만나 뵈었는가? 페르난드! 닥쳐요, 시콘트! 항복이요 죽음이요. 항복이다. 쟁자 항복이다. 그 두 남매를 풀어줘라. 모두 묶어라. 키우란 리리야 이제 괜찮을 거야. 둘을 풀어줘라. 대놈도 기사의 약속을 지켜라. 둘은 풀어주고 이자들을 등에 가라. 아까부터 생각해봤는데 시큰트 페르난드라는 놈을 알고 있죠? 옛날에 페르난드가 아이였을 때 그의 어미를 도와준 적이 있지. 마족이란 이유로 쫓기고 있다고. 마족? 정확히 말하면 마족이 아니지. 다크 옆이었다네.
다크F라고? 그의 어머니가 다크F였네. 결국은 죽었지. 필그램 평화에서 만났던 세이렌을 기억하나? 그럼 그렇지, 그녀가 바로 페르난드의 어머니지. 페르난드도 많이 변해서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 그래? 아까 전 그 세이렌이 페르난드의 어머니였어? 그래도 아버지가 인간인 하프F. 다크F 사냥 때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서다 일을 당한 모양이더군. 다크F 사냥? 대만의 필그램 왕조가 들어서고부터 다크F에 대한 핍박이 더욱 거세졌지. 그리고 왕국력 1302년부터 10년간 전국적인 다크F 사냥이 시작되었어. 그때 난 포교를 위해 대만의 사원을 세우고 사제의 신분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었네. 그때 일은 나도 들은 적이 있어. 온 대만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하더군. 끔찍한 일이었대. 아버지라면? 그때 물어보지 못했고 그들도 말하지 않았지. 내 사원에서 추적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했네만 결국 길을 떠났지. 몇 년 전이야 겨우 내 오랜 친구인 크르무 나데스가 페르난드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지. 자책하지 말아요 시쿤트. 맞아 쿨룩쿨룩 시쿤트, 자네가 자책할 일이 쿨룩 아니야. 여기는 공기가 정말 나쁘고 축축한 공기야. 그렇군요. 그런데 시쿤트, 뭐야 얘네들이 구하러 와줬나 보다. 리리안 어떻게 여기 빨리 나와요. 이 영웅 뭐야 키스하는 거야 지금? 입술 박치기를 그냥 오지게 해버렸는데? 빨리 가야 해요. 좀 있으면 병사들이 올 거예요. 은신처를 마련해 줬으니 그리로 가면 돼요. 빨리요. 잠깐만 여기서 저기 나오냐? 야 왜 여기서 저기 나오냐. 와 이런 데서 좀 나오지 말아야지. 일단 저기 나와야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한 방에 안 죽네요. 두 방에도 안 죽네요. 비슷하냐 얘네들? 얘네들 딜이 미쳤는데요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못 치냐? 걔네들보다 훨씬 약해요. 그 뱃머리 괴물보다 훨씬 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그 무기점에 들어가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무기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로드를 해가지고 무기점 들어가기 전에 저기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까 무기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데 먼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무기점 들어가면 이벤트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데서도 이벤트 발생하죠. 이 게임이 그렇게 장치를 많이 해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무기점 들어가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역시 무기점에서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네요. 근데 딱 내가 당첨을 골라버렸네. 노아딜의 씨가 제일 그거구만. 무기점 들어가면은 발생하니까 한 대부터 줄 알았죠. 네, 이런 것들 다 써줄게요. 아그니 앱을 20개? 많이 주네. 아그니 앱을 저것도 전체 공격일 거예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마법 스크롤이죠. 아, 이거 근데 왜 그거 안 나오냐?
진공 도륙참?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냐? 이 진공 도륙참 이거 뭘까요? 14,000원이나 한다고? 오, 야 뭐야 나 살 돈이 없는데? 닉사스, 이게 닉사스가 있어야 되는데 닉사스. 아프로디테의 축복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돼지의 분뇨 이거 팔아야 되나? 돼지의 분뇨 팔아주고요. 버리다니. 그러니까요. 딴 데 또 들어갈 만한 데 있나? 여기 저기 들어갈 수 있나?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이쪽으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저거 사면은 당분간, 아, 이게 그거예요. 이게 마법을 파는 게 아니고 마법 스크롤을 파는 거여가지고 한번 쓰면 사라집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이그드라소스, 이것도, 네, 전체 마법이라고, 네, 나와있네요. 아이템 목록에서 보니까 이것도 전체 마법이에요. 요거를 좀 사줄까? 이그드라소스 좀 사줄게요. 와, 돈 잔뜩 나갔네. 가야 이거 팔아버리고요. 가야 다 팔고, 영동참 팔아버리고요. 익사스하고 아그니에브라고 이그드라소스 이걸 갖다가 좀 사가지고. 아니 용의 아들 그 오프닝 좋냐고요? 네 좋아요. 용의 아들 용의 아들 설용 마법의 위력 힘을 내. 자 포션 필요 없는 것도 이거 팔아줍시다. 물방울초 그런 것도 팔아주고요. 물방울초 이거 쓰지도 않잖아. 말린 사과 이것도 팔아버려요. 크렘, 램바스 이런 거 다 체력 회복 포션인 것 같거든요. 맞나? 말린 사과, 램바스, 건냥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크렘은 뭔지 안 나와 있나? 없는 걸까요? 엠바스 전량 그것도 네 팔아버립시다. 전량 많이 있네. 진짜 용가리의 사생아가 맞긴 한 건지 모르는데 참 민망한 제목이라고요? 자, 전량 다 팔아주고요. 안녕 울트라 포션. 는 냅두고. 오, 루아디르 씨 비싸네. 이거 좀 팔아주자. 루아디르 씨 좀 팔아가지고 돈을 바꿔줘. 루아디르 씨 한 30개만 있으면 되겠지? 오, 돈 2만원. 잠깐만 기다려봐. 좀 더 팔아가지고 이거 하자. 조금만 더 팔아가지고
이것도 팔아버려야지. 성수. 이거 MP는 거의 안 쓰죠? MP는 거의 안 쓰니까 MP는 그냥 대충 팔아버립시다. 엠피는 거의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엠피 해보고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안개 정도 팔고, 나보세 프로도. 비싸네, 나이팅게일에. 이런 거 팔면은 돈 좀 나오겠네. 이거 갖다가 이제, 아까 진공 도륙참인가 그거 사가지고, 위험할 때마다 하나씩 쓰면 되겠네. 그죠? 이거 팔면 되겠네, 이거. 1인의 알이 그런 것보다 1인의 알이 이거 MP 해보기에서 최고 좋은 건가 보네. 됐어. 이 정도 팔고, 매직 포션도. 홍수도 20개. 그리고, 토아드레시. 로아드레시. 이것도 좀 팔아요. 됐어. 한 정도? 오케이, 5만원. 와, 좋아. 5만원, 5만원. 좋았어. 자, 그리고, 요거시기, 여기. 자, 돈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그거 합시다. 돈 최대한 땡겨.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네, 나중에 필요한 거 아니야? 나중에 막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안티포이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축복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봄의 기운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용의 내단. 용의 내단 같은 경우를 좀 팔아줍시다. 용의 내단, 요 정도, 여섯 개. 아무래도 당신 개병 같군요. 그럼요. 자, 이 정도 해주고, 한번 사볼까? 전국적으로 마법이 귀해졌죠. 어떤 마법이 필요한가요? 들키면 큰일이래요. 진공 도륙창 하나, 둘, 세 개. 하나 더 살 수 있냐? 320원 모자르네. 자, 좀만 더 팔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안 죽으면 되니까. 네. 어차피 안 죽으면 되니까 그거나 사, 이거나 좀 팔자. 자, 용의 내단 좀 팔아줄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진공 도륙참. 과연 얼마나 강력할지. 저거에 한 10배 이상 강력하겠죠? 지금 제가 쓰는 마법들의 네, 10배 이상 강력할 거예요. 기대가 되는구만. 일단 그리고 여관 가서 한번 쉬자. 여관에서 한번 쉬어줘야 돼요. 아이템 꿈의 기운, 꿈의 기운, 꿈의 기운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MP도 다 꽉 차죠. MP도 다 꽉 차고, 애들 몸, 내 몸빵해줄 친구들도 좀 생기고, 이제 남은 돈 갖다가 이그드라소스. 됐어. 자, 좋아. 저장.
대기점 들어가면 이벤트 일어나죠. 그러니까 숙박비를 안 알려줘 치사하게. 아까 여기 다 봤던 거, 봤던 내용이죠. 행복하죠. 젠자 행복이다. 자, 페르난트의 어머니가 아까 세이렌이라는 거 얘기해 주.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러죠. 가자! Let's go! 빠져나가줍시다. 자, 아그니의 불. 한방 맞으니까 죽는 거야? 자, 아그니의 불. 바람 상승.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많이 나와. 아그니의 불을 많이 사놨어야 된다. 중독성이 약점인 애들이 있어가지고 붉은 기둥이 쏟아오는. 아, 미치겠네.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미쳤네. 한 명만 살려놓고 싸워야겠는데. 근데 둘이 너무 세가지고 못 버티는데. 하이쿠션을 주니까 하이쿠션을 쓰면서 진행을 합시다. 하이쿠션. 하이쿠션 주니까 하이쿠션 쓰면서.
빗나갈 때마다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난다. 한 번 빗나갈 때마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네,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렉스를 입니다. 체인맨 이렇게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 딜이 더 잘 들어가는 건 확실히 딜이 잘 들어가죠. 아주 코렉스가 적들한테 좀 잘 먹히네요. 내가 여기 왔던 곳인가? 포션 많이 주니까 하이 포션 빨면서 헬버드. 헬버드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출구인가 보다. 여기가 나중에 출구인가 봐요. 저쪽으로 나중에 빠져나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뭐 이벤트 같은 거 보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피가 65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을 더 해야지 저걸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로 와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잡으려면 1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4명이나 쓰러졌는데 바람 혼자서 끌고 다니는 건가? 네, 그죠. 혼자서, 네, 멱살 캐리하는 거, 멱살 잡고 캐리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캐리하는 거예요. 좋아. 나중에 이쪽으로 와야 돼. 와, 654 달았는데 한 방에 아니고? 얘 655 정도 되나? 생각보다 많이 다네. MP 많이 안 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네요. 뭐 많이 팔았나? 목이랑 싸우는 게 치열하죠. 여기로 지금 못 들어가죠. 여기 나중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으로 가야죠. 약간 어느 쪽으로 들어왔어. 아, 저걸 한 방에 못 죽네. 한 방에 죽일 딜이 나와야죠. 여기가 일단은 제가 시작한 구간이죠. 여기가 딱 처음 시작한 구간인데 6시 방향에 하나 있고 지금 여기 3시 방향에 저렇게 두 개 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갔는데 저쪽에 출구가 있었죠. 그래서 구멍 뚫려 있던데 그거 잘 기억해놔야 돼.